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삼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AP 투자연구소의 이제 교육이랑 이제 무료 추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 네이버에서요.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오죠.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이게 예전에는 라이브, 여기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저희 이제 강의 영상과 자료가 있는데, 여기 자료로 들어가 보시면은 MACD 뭐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셨죠?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런 PPT 자료도 읽어보시고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이 라이브를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또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월 6일, 1월 5일, 1월 4일 계속해서 드렸었고요. 뭐 1월 6일날 저희 수요일에 추천 종목을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7시 3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전까지는 장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해외 증시라든지 그런 해외 증시에 있어서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그래서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이 나갑니다. 뭐첫 번째 종목으로는 9시에 황금 ST라는 종목이 나왔고요. 현재가 8,920원 기준 매수, 그다음에 목표가 9,185원, 손절가 8,60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이렇게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손절가 목표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먼저 이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또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뭐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동계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모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일단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보다는 조금 트레이더의 관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교육과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항상 이제 내가 투자자의 관점인가 아니면은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인가. 네, 그래서 내가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제 관점에 있어서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격 이동 평균선, 가격 이동 평균선의 개념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실제 이제 주가의 가격의 이제 흐름이 이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파동을 그리죠. 이제 이게 이제 주가의 흐름인데, 장이 시작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방향이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가의 흐름과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격이 서서히 높아지고 그선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 추세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인지해 볼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가격 이동평균선, 즉 이동평균선, MA선이라고 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추세를 살펴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 요소들을 좀몇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세, 즉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봅니다. 자, 일단 상승 방향 기울기가 가격이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이 이동평균선이 기울기가 앞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주가의 흐름이나 아니면 가격이 평균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인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가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이제 하는데 아래 위로 진폭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횡보 방향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평균적으로 수렴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박스를 이뤄주는 흐름에 있어서 볼수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하락 방향의 기울기라고 하는데, 가격이 이제 평균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흐름에 있을 때 이런 방향성이 나오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보는 건 이제 추세다. 뭐든지 추세의 촉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동 평균선의 이제 기울기, 예, 이제 속도감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만 보면은 모두 가격이 뭐 평균적으로 상승하고 똑같은 추세지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1번과 2번이랑 3번이랑 기울기가 다르죠. 여기서는 이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가파르고 세 번째는 훨씬 더 가팔라지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이를 통해서 안정된 상승 주가 흐름을 보이는 상승 추세인가 아니면은 급격하게 상승 중에 있는 주가 흐름을 보이는 가속하는 추세인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45도 정도를 이제 유지하면서 상승 기울기를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좀 안정적인 상승 추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60도 뭐 90도는 없잖아요. 한 60도에서 뭐 65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급격한 기울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좀 안정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45도 정도를 유지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좀더 주가가 조금 더 위로 좀 가속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가속한다는 것은요. 가장 좋은 거는 45도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적절한 조정 이후에 또 여태 보여줬던 추세를 이어가는 게 이제 45도 정도로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의 급한 기울기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만큼 또 꺾일 때도 또 강하게 또큰 변동성을 자랑하는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더인가에 따라서 급격히 상승하는 급등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동평균선으로도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이 정도로 조금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제 생각과 또 활용 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